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 서양의 문화, 문학, 철학, 예술을 비롯해서 서양이라는 것, 즉 서양 문명의 뿌리를 말할 때 그리스 로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말하자면 그리스와 로마를 함께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는 단순한 표현뿐만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함께 써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 트로이 유민이 로마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리스와 로마는 하나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로이 역시 뭐 그리스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트로이에서 나와서 로마를 이제 세운 것이죠. 여기서는 로마는 늘 그리스를 모델로 삼았으며 모방하려 했다는 점에서 서류는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로마는 늘 경외하였고 또 닮으려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그 로마가 강해졌을 때 시저 이후에 아우구스투스의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리스가 말하자면은 로마의 수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리스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죠. 한편 그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나눠진 모습, 즉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뉜 것도 잘 보면은 옛날에 그 그리스와 로마가 다른 형태로 재구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과 문화는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즉 서양의 그 세계 진출과 함께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는 물론 그 영향권이 전 지구적으로 넓혀졌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세계의 한 뿌리가 말하자면 그리스와 로마인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로 묶여진 그리스와 로마를 구분해 본다면 당연히 두 문화 차이도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로마는 그리스를 높이 평가했고 비밀리에 모방한 것이 아니고 대놓고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를 로마의 신화로 만든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름만 바꿨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건국의 시조는 결국 트로이에서 온 유민 아이네이아스, 즉 에네아스라는 사실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로마를 세운 시조는 바로 그리스에서 왔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트로이 전쟁에서는 그리스 낙공과 트로이로 구분하지만 사실 트로이도 그리스라고 보면은 로마는 그리스와 연결선상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를 구분해서 보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시대와 상황은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인문학의 영역에서 본다면 문학의 영역에서 본다면 특히 그것은 그리스의 원전과 그거에 대한 로마의 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전을 기본 이야기로 하지만 모방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니까 둘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석하는 의도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은 달리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고전 문학자였던 버나드 녹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 역사는 왕이나 전투 혹은 도시의 창건이 아니라 서사시로 시작된다. 그리스 역사는 서사시로 시작된다. 말하자면 호메로스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그것이 작품이 먼저 있었고 그리스 역사는 그 뒤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죠.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양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문화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의 씨앗이 바로 서사시, 즉 문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같은 이야기이면서 그리스 원전이 로마에서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언급이면서 동시에 문학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아주 강력한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문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 현재 우리의 역사와 철학, 예술과 문화, 문학, 정치 등 모든 영역의 뿌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야기에 대한 모방과 해석이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라고 한다면 버나르드 녹스가 말하는 문학적 성취가 정치적 성취를 몇 세기나 앞섰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의 문학적 성취는 로마의 정치적 성취보다 앞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서사시, 즉 순수 문학 작품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썼다는 얘기하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그 버나드 녹스의 말을 이용하면요, 로마인들은 그들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의 태반을 정복했었다. 라틴 문학 창조의 자극은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인들이 그리스와 근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맡고 났을 때 그들이 발견했었던 그리스 문학이었다. 라틴 문학은 그리스인 포로의 오디세이어 번역으로 시작되었고, 풍자를 제외하면 라틴 문학이 기독교화 될 때까지 모델은 항상 그리스였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성서가 있다면 로마인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로마인들한테는 그리스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일종의 원전 역할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버나드 녹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에서는 문학적 성취가 우선이었던가 하면은 그것을 모방하고 해석한 로마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동키호테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죠. 그 그림들 중 하나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림 솜씨로 용감한 손님 파리스가 남편 메넬라오에게서 헬레나를 빼앗아 달아났을 때의 헬레나 납치 장면을 그려놓았고, 또 다른 천에는 디도와 에네아스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한 높은 천탑에서 도망가는 손님 에네아스에게 혼니부를 반쯤 접은 듯한 손수건을 들고 손짓을 하고 있었고, 에니아스는 소형 선박인지 범선인지를 타고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림에 그린 두 이야기 중에서 엘레나는 끌려가는데도 기분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았으니 그녀는 간교하게도 숨어서 웃고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디도는 두 눈에 호도할 만한 눈물을 쏟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장면은 동키호테 2권 71장에 나옵니다. 동키호테와 산초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방을 배정받고 그 방에 들어가면서 발견한 두 그림에 대한 이제 동키호테의 언급이죠. 다른 시간에서도 이두 그림, 즉 헬레나와 파리스, 디도와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키호테는 헬레나의 간계한 미소에 집중했었고, 상대적으로 디도의 진정한 슬픔의 눈물에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연계된 이야기에서 그리스 원년과 로마의 모방 및 해석에 관심을 두는 것도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두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을 한번 구분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파리스의 헬레나 납치 장면인데요. 파리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헬레나에 집중했죠. 한 나라의 왕자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큰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트로이와 스파르타 간의 그 전쟁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간 파리스는 오히려 스파르타의 그 왕비를 납치하는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이제 큰 사건이 된 것이죠. 이 행동은 파리스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인 것이죠. 그건 뭐잘 아시다시피 뭐 신화로도 우리가 나온 것처럼 아프로디테가 이제 미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파리스로부터 선택을 받은 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헬레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리스의 개인적인 선택이 자신의 형 헥토르라든가 프리아모스 그리고 자신도 죽게 되죠. 그리고 트로이가 결국 패망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에네아스, 아이네이아스의 그림이죠. 그 아이네이아스의 행동과 그 디도의 모습인데요. 그는 사랑에 빠진 카르타고 여왕 디도로부터 대의를 위해서 떠납니다. 여기서 대의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임무를 얘기하죠. 자신을 구해주고 보살펴준 디도를 버리고 로마의 건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여인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두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그 여인을 데려갔기에 일어난 전쟁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인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죠. 그냥 전쟁이라는 여인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하나는 개인의 사랑 때문에 여인을 데려갔기에 전쟁에서 자기의 나라까지도 패망하는 그러한 원인이 됐고요. 원인을 제공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별로 인해서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왜냐면 디도가 저주의 말을 하죠. 이 순간부터 당신의 후손과 내 후손은 계속 싸울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패망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결국 로마가 승리하고 로마는 큰 제국을 이루게 되죠. 아시다시피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보면은 그 로마의 시조라고 하는 아이네이아스는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트로이를 말한다면은 주인공은 헥토르와 그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이고 그 전쟁이 발단이 된 파리스입니다. 근데 아이네아스는 결국 헥토르의 뒤에 있는 장수에 불과했었죠. 그렇지만은 로마의 건국 신화를 말할 때, 즉 베르길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그 지시를 받아서 명을 받아서 이 로마의 건국을 말할 때는 그 아이네아스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죠. 그런 그 사람에게 그 사사로운 감정이 중요해서는 안될 것이죠. 패망한 트로이를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 호메로스의 작품에 나타난 영웅들의 움직임은 거의 그 모두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하죠. 각자의 개인적인 성격, 즉 포악하다든가 증오와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관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면 보통 그렇게 뭐 국가라든가 민족, 제국 이런 개념이 없죠. 물론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싸움 때그 억지로 간그 아킬레우스, 즉 아킬레스가 아가멤논과 엄청 그 갈등을 보이죠. 또 그런 와중에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한테 죽게 되죠. 근데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친한 친구죠. 그 친구가 죽자마자 엄청나게 분노가 솟구치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아킬레우스가 이 헥토르와의 대결을 하게 되죠. 또그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올 때 그런 과정 그리고 페넬로페와 제안하는 장면 역시 그 엄청난 그 영웅인 오디세우스의 인간적인 감정이 크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보통 인간,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경우에는 위에서
그 버나드 녹스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강한데요. 이런 경향은 특히 그 키케로의 그 국가로는 물론 시저를 이어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로마가 강력한 제국이 되는 시점에 나온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든가 오비디우스의 변신 같은 작품들도 이런 정치적 의도가 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그 그리스와 로마를 구분해서 정리해서 본다면은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에서 나온 이상적 도시를 목표로 하는 이상주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정부, 즉 제국의 통치를 위한 개인과 시민의 도덕과 공공에 대한 의무, 체계라든가 시스템, 통합을 위한 이론, 특히 그 법, 즉 법치가 대단히 중시되고 있죠. 이것은 보통 플라톤의 국가론과 키케론의 국가론,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라든가, 키케론이 쓴데 레퍼브리카는 사실 뭐 같은 제목으로 국가론이라고 번역도 됩니다만은 그 둘을 비교해도 알수 있어요. 즉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는 이상 국가론, 이상주의적 국가론이죠. 우리 이데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접목시킬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상적인 국가론이지만은 현실주의적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제 플라톤이라면은 철저하게 키케로는 이 법치주의에 근거한 그러한 현실주의적 이 국가론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물론 키케로는 플라톤을 모방했지만은 키케로는 대단히 로마 제국의 통치에 다양한 지역,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 방법에 특히 법을 중시하는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것으로 우리가 서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로마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당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도 볼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동키호테가 여인 속에서 봤던 두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하나는 파리스가 트로이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에 의해서 스파르타의 왕비를 낙하함으로써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나고 트로이가 패망하는 원인이 된 것이 그리스식의 이야기 전개 방법이라면 또 하나의 그림은 패망한 트로이에서 나와 로마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사랑에 빠진 디도를 버리고 또 나는 아이네이아스의 행위를 보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와 카르타고는 오랜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로마가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니까 아이네이아스의 결정은 여인을 버리고 떠나는 아이네이아스의 결정은 찬양되는 것이 로마식 해석 방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리스와 로마라는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쓰고 있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돈키호테 내용 중에서 어떤 여인숙에 들어가서 본두 그림에 대한 돈키호테의 설명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